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보석류인데요. 왼쪽 라인은 다이아몬드고요. 여기는 사파이어, 그리고 루비, 그리고 기타 가넷인데, 이거는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는 그렇고 핑크 사파이어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알다시피. 네, 아주 이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흰색 다이아몬드죠. 예. 그리고 여기는 블루 다이아몬드. 여기는 이제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여기서 포항에서 발견된 280캐럿의 블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경도도 일부 나오나 전체적으로 볼때 사파이어에 넣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블루 사파이어로 칭했습니다. 투명도는 한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커팅을 잘하면 아주 코런덤 사파이어로서 그래도 좀 희귀한 국내에서 나온 블루 사파이어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흰색 사파이어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00캐럿이 넘는 루비. 포항에서 발견된 루비입니다. 실제 경도 테스트 해보면 10까지 나올 정도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쉽게도 크리스탈은 좀 떨어져요. 그런 점이 좀 됐다면, 만일에 이게 투명도가 좀 좋았다면 완전 대박이었을 거예요. 역시 루비 종류입니다. 이쪽 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가넷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 경도가 한8 겨우 나오는 것두 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10 나오기도 하고 9도 나오는데, 요게 조금 붙이기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포항에서 나온 보석. 아직 에메랄드는 될 법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될 법하게 나오는데, 좀 아쉽게 아직 에메랄드로 하긴 좀 그렇고, 여하튼 전체적인 것을 때는 다 나온다는 점. 아주 중요한 보석들은 다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탐정은 앵두금 성분 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